SK텔레콤에서 뉴미디어실 맡고 있는 이주로 성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반인의 눈높이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. 우리 SK텔레콤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런 일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그 우리 김한준 박사님께서 그 자율주행차 말씀하셨잖아요. 나는 인공지능에 이 차를 맡기고 싶지 않다. 근데 불행하게도요, 2020년, 한 3년 지나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. 몇 년 더 지나면은, 내가 운전하고 싶어도 운전을 못하게 할 겁니다. 왜냐? 사람은 졸고요, 판단 미스로 사고 낼 수 있습니다.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고를 안 내거든요. 그래서 사람은 위험한 존재입니다. 아마 엄청난 돈을 뒷받침을 해야지 그래 너 예외적으로 운전 좀 해봐 라고 할 겁니다.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지금까지 운전도 그 직업, 일, 노동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밤중에 이제 나가보면요.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막 휴대폰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분들 다 대리 운전기사분입니다. 그러니까 의외로 그 직업으로 가진 분도 많지만 또 이제 파타임으로 또 생계를 위해서 하신 분 많은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. 이게 우리 사회의 이제 당면한 과제고요.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? 기업마다 콜센터 다 두고 있습니다. 콜센터는 고객과 회사 간의 접점이 있죠. 내가 궁금한 거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콜센터 직원들은 힘듭니다. 때로는 술 취한 사람들이 농도 하고요. 함부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듭니다. 그럼에도 해야 되죠.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하면요.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또 대답도 해줍니다.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. 잠도 안 잡니다. 24시간 연결해도 다 대답합니다.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콜센터 직원을 사람을 쓰게 할까요? 아니면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까요?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겠죠.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일을 해야 될 겁니다. 우리 이민아 교수님, 허태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그런 겁니다. 일자리는 줄어든다? 변화하죠. 예, 줄어듭니다. 없어집니다. 다른 양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할까요?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스스로 내가 갈 길이 뭔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알 수 있겠지만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지 않으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. SK텔레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기획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입니다.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그 통신 ICT 기술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차 앞당기고 있습니다. 그러면 러다이트 운동처럼 야 SK텔레콤 나쁜 놈들이네 일자리를 파괴하니 하지마 그러면은 이 삶은 평온하게 유지될까요?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. 누군가는 끊임없이 지금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. 뒤처지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밝은 면도 우리가 찾아봐야 하지만 이런 암 그늘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도 SK텔레콤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일자리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분들의 기고 글을 읽어보면서 받으면서
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. 일자리 없어지진 않는다. 다만 그 새로운 산업, 기술,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바뀔 뿐이다.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뒷받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. 그런 분들을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, 해안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좀 했더니 독일에서 사실은 그 산업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독일에서 제조업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게 맞더라고요. 근데 그쪽에서는 그 제조뿐만 아니라 제가 갖던 생각, 일할 근로자들의 그 대응에 대해서, 보호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. 그게 이제 일자리 4.0에 대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서로 해안을 찾은 거죠. 인사이트, 소위. 그래서 뭐 양질의 노동이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런 아젠다를 갖고 더 나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소통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. 저희도 그런 소통의 플랫폼,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런 논의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고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. 과거에는 그 지식이라는 게 외워서 정답을 외쳤잖아요. 우리 SK는 1971년부터 장학퀴즈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어떤 지식, 공부, 이런 사회적 활동을, 공헌 활동을 했습니다.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요즘, 요즘의 지식은 무엇일까?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. 데이터, 많은 이 돌 속에서 새로운 가치, 인사이트, 통찰력을 끌어내는 힘, 그게 이 시대에, 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이다. 그래서 저희는 우연한 기회지만 좀 SK 그런 장학퀴즈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변화한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고요. 또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후원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그런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편안하고 좀 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더 나은 삶, 저력 있는 삶 그런 걸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.